오늘은 지산 둘레길 이 코스 운봉 1월 구간을 왔습니다. 운봉으로 가는 코스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로로마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택시를 이용하여 운봉 2구간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남은 서천이 당산인데요. 당산은 마을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랍니다. 이곳 서천이 당산에는 한상의 돌 장생이 있는데요. 외형상 구분은 불분명하지만 북쪽의 것은 남자, 남쪽의 것은 여자라고 합니다. 아까 귤을 막는다는 뜻으로 두 장승에는 각각 광어 대장군과 진서 대장군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서림공원에서요, 서림교를 건너지 않고 저희들은 오른쪽 뚝방길을 따라서 갑니다. 지산 둘레길 이 코스는요,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와 남원시 인원면 일월리를 잇는 10km의 지산 둘레길입니다. 남쪽으로는 정령치, 고리봉, 바래봉을 잇는 지리산 서북 능선을 바라보고, 북쪽으로는 수정봉, 여원제, 고남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조망하며 걷는 길입니다. 이 구간은 옛 통영별로 길과 남천변에 제방길 연결되어 폭이 넓고 아주 평이한 길이라고 합니다. 운봉 일대의 역사 문화 유산을 즐기며 걷기에 아주 좋은 길입니다. 신기교에서요 다시 우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남천을 끼고 걷고 있는데요. 지산 둘레길 2구간 코스는요, 오른쪽으로 지금 큰 고리봉에서 세걸산 바래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지금 장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화장실을요,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을 풀들이 다 차지해버렸네요. 사방교를 건너서 또 진행을 해야 되네요. 이곳 길은 비가 오면 약간은 좀 물이 좀 있어가지고 질퍽질퍽합니다. 또 이런 재미가 있죠. 맑고 깨끗한 청정의 남천물이 흐르고요. 또 벚나무가 아주 줄지어 있습니다. 해마다 4월이 오면 벚꽃이 환하게 둘레길을 아주 밝혀주겠죠. 고원의 풍류가 살아있는 소리의 성지 동편제 마을에 왔습니다. 길 따라 서리 따라 동편제. 아, 누가 마스크를 다 씌워드렸네. 어쩔 수 없죠. 다 마스크 써야죠. 다리를 건너서요, 왼쪽으로 진행을 해서 남은 황산 대첩 비지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무궁화가 활짝 폈습니다. 이곳은 고려말 이성계가 애구와 싸워 대승을 거둔 전적지입니다. 금강 의기에서 테러가 막힌 애구는 이곳에 주둔하면서 바다로 달려나가려고 하였답니다. 고려군의 최고 지휘관 이성계는 적장 아지말도와 전투를 벌였다고 하네요. 이성계가 먼저 활을 쏘아 아지말도의 투를 떨어뜨리고 뒤이어 이두란이 쏜 화살이 그의 머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에 힘얻어 고려군은 지자를 잃고 우왕좌왕하는 애구를 섬멸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문을 지나서요, 동편제 마을로 이제 또 갑니다. 이것도요, 동편제 탯자리 비전 마을 방문을 엄청나게 환영한답니다. 흑록 선생님은 판소리의 증시주라 불리며 거왕 칭호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 방채항 파림중판
밝히든 말그리워 해안홈동 서란풍구. 비전 마을 위에는요, 고려 유황 6년 태조 이성계 황산 대첩비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조 선조 10년 구운봉 현감 박강옥이 세운 대첩비는 일제시대 일본은 비를 파괴하였고 현존의 비가운과 비석은 8.15 광복 후 1959년 10월 27일 다시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인월 전통시장 옥필호입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군화동 버스 승강장도 지나갑니다. 코스모스가 벌써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다리를 건너오니까요, 리조트 하나 보이는데 영업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레길은요, 리조트 뒤편으로 계속 좀 이어집니다. 아우, 그동안 평지만 걸었는데 약간의 이제 오르막길이 좀 나오니까 거대한 옥계호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옥계호 한번 더 올라가 보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둘리길은요, 정말 고요하고 한적합니다. 이제 서서히 만만하게 고도를 좀 높여가고 있네요. 벌써 이제 밤이 막 벌어집니다. 아, 벌써 가을이네요. 쟤들 이러고 놉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지리산 태극 종주 구간 시작점으로 주봉인 덕두봉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박 타고 있네요. 박 터지겠네. 아이고, 흥부골 자연휴양림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연휴양림에서 내려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인 쉼터도 나왔습니다. 숲속길로 또 접어들어서 저 인월로 내려갑니다. 바로롱 사과농장에서요, 바로 좌측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과농원인데요,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택배도 가능하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요. 좋습니다. 장화 화분. 지리산 2코스 운봉이산 인월로 걸었는데요, 영월정 앞 양천물에 영월대 앞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이 길을 마무리합니다.